2018년도 10월 2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요 인터볼스가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동종목은 유아학습 교재를 이제 판매하는 주요 매출 구조가 이제 그렇죠. 주식회사 더 한해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자 펜 입력 장치 솔루션 등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종목을 이 뭐 14,000원에 매수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만원대 8,000원대 자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종목이 약 2,800원 정도 2,600원 정도 되네요. 2,600원에서 강하게 한번 반등권이 오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일주일 내내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오늘 추가 상방을 치면서 강하게 상한가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들어가서 재무분석을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유상증자가 약 한 20억 정도가 있네요. 제3자 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한번 시세를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3자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냄새가 나긴 나죠. 일반 주주 이렇게 증자를 한 것도 아니고 제3자 배정이다. 제3자 배정이어도 뭐 주가가 이렇게 뭐 대규모로 뭐 300억, 400억, 500억씩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한번 보니 조금 좀 심각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이건 다 털은 물량이죠. 다 털어 먹은 물량이다. 매진 물량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재자산 조금 있다가 이 왼쪽에 보면 이제 파워포인트에 잠재자산이 거론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명심있게 한번 잘 쳐다보시고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나오네요.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이지 절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 자, 동종목의 업종 자체가 뭐 미래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자, 영업이익이 지금 몇 년입니까? 4년 내내 지금 적자 지속이고요.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커지다가 올해에 거쳐가지고 적자 폭이 조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적자 폭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적자 폭이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호재로 해서 주가가 반등권을 준 것 같은데 뭐 이 위야 뭐 어찌 되었든 이 구간은 개미들한테 물량을 상당수 많이 떠넘겼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분은 뭐 지금 대비 고점 대비 뭐 한 다섯 토박 가까이 뭐 대충 계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오늘도 상한가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개미들의 그 피눈물이 차트에 보입니다. 자, 최근에도 영업이익 적자폭이 아직 엄청나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뭐 따따블이 넘게 적자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만 보고 잘못 들어갔다간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석 시황을 하게 되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 입장은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러고서 이렇게 나쁘다 이러고서 클릭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방송을 올리는 건 작전 세력들한테 눈탱이 당해서 피눈물 흘리지 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제가 객관적인 시황 분석을 통해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단한 명이라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막아야 될거 아닌가. 이게 이제 그나마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이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경고성이 있는 그런 종목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시황 분석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이 종목은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정말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 말아먹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방송을 했던 종목에 3개인가 4개가 올해 상장 폐지 당했어요. 작년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죠. 제가 분석해서 이 종목은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 속지 마시고, 이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마시고, 이렇게 상한가를 쳤다라고 해서 몇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 전 재산 말아먹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종목이 어제도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정리 매매가 들어갔고요. 오늘도 정리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볼스가 뭐 상장 폐지가 뭐 되거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무구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600원대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 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상한가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그래서 상한가를 쳤구나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냥 상한가가 친것 같아요. 곧 공시가 나오겠지만, 그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해드립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3845원인데 아주 중대한 지표를 돌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종가가 딱 형성이 됐는데 냄새가 아주 팍팍 나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렇게 돌파 시도를 하면은요, 다음 주에 무조건 반등권을 줘야지 정상입니다. 무조건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다음 주에 반등권을 줘야지 정상이다. 만에 하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약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진입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올때각 구간 구간마다 동종목은 강력한 매물벽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는 중대 지표가 약한 5개 정도가 보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동종목이 뭐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따따블로 지금 따따블은 아니고요. 뭐 따따블 되겠네요. 이렇게
분기별로 지금 손실이 지금 크게 오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따따블로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흑자가 되지 않는 한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비교 분석을 하고 재무 분석을 봤을 때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좀 냄새가 난다. 뭐그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미들이 돈을 빨리 벌고 싶은 그런 욕심에 전날 급등한 종목, 상한가 친 종목, 그런 종목을 뭐 재무 분석도 모르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종목 게시판이라든가 자 이런 데 들어가서 현혹돼 가지고 잘못해서 개미들한테 전 재산을 다 헌납하고 나중에 쪽박차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게 주식 시장에 사기꾼들이 돈을 벌어 처먹는 일이다. 자, 동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종가의 모습이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물량을 떨어내기 위한 저기 뭐 상승이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조금 더 며칠 더 지속하면서 물량을 떨구는 그런 모습이냐는 각 구간 구간마다 한 5개의 중대 고비가 있는데요. 그 고비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향배가 달려있다라는 것 정도만 제가 그냥 살짝 각 구간 구간마다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상따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지지선과 저항대를 잘 보시고서 단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종목이냐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작정 상따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재무 분석이 재무 구조가 지금 열악한 종목이다라는 것은 꼭 아시고요. 고점에서 나중에라도 물려가지고 손실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왼쪽에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잠재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를 충분하게 줄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강한 상승 후에 조종장이 올때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조종장에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재무 구조가 열악한 종목은 악마의 덫을 까는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그런 악의 무리들이 이 시장에 지천에 깔려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동종목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재무 구조 상으로 봤을 때 상한가를 강하게 쳤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다음 주에 특별한 공시가 없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 좀 유념 있게 동 종목에 매수를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로만 제가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간만유가 정리매매가 들어갔죠. 한번 볼까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 종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자산을 알면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거나 그래도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대박을 칠수 있습니다. 대박 칠수 있어요. 자, 그건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이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달을 해야 됩니다. 상장 폐지하는 종목이 그냥 맥 없이 상장 폐지로 끝나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장 폐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들한테 온갖 사기를 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떵구고, 본인들은 빠져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왕창 패가망신을 하고 쪽박이 나는 겁니다. 저희 카페에서 야,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강하게 껴서 상장 폐지될 확률이 있는데 작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을 치겠다 라는 모습이 제가 보이면 기술적 분석주, 그런 걸 보고 기술적 분석주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이 종목은 상장 폐지,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 수순을 겪게 될 것이다. 강하게 한번 시세를 치면서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고열을 빨아먹을 텐데, 자, 조금 들어가서 먹자. 자, 이런 기술적인 여우 같은 그런 투자법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정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날마다. 급등주는 꼭 그런 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요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로 내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다. 추천을 주는 종목이니 이 종목은 위험하다. 그런데 급등이 한번 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들어가서 한1000% 먹어라. 그렇게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간만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770%대도 이 분석 시황을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나오죠?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간만후가 295탄입니다. 295탄, 295탄. 그렇게 해서 1017%의 수익이 나면서 이날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고 이날도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 개미들한테 피눈물 다 뽑아먹고 상장 폐지 수순을 감자를 당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 다 말아먹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 동영상에도 미리 녹음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식인이 해야 될 도리죠. 자, 이때에 제 동영상을 보고 제 동영상을 보고 분명히 많이 보셨으니까 단한 명도 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지금이라도 문자 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에 지금 이제 신계정인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계정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새롭게 동영상을 다른 계정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워낙 제가 입이 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나쁘다라고 하는 데에다가 의견 표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예, 세상에 입 바른 이야기 잘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상장 폐지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서부터 올해 지금까지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 확률이 높은 종목은 제가 동영상에다가 꼭 녹음을 하고 또 그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 1000%짜리가 지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 종목이 500% 갈지 1000% 갈지. 자, 그래서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때도 제가 거론을 몇 번에 걸쳐가지고 했는데요. 결국은 상장 폐지, 어제 오늘서부터 상장 폐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주식을
끌고 올라갈 때다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고열을 다 뽑아 먹고 나면 감자를 식대일 당하거나 생장피지 수순을 겪게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의 사기꾼의 지천이다. 자, 간만 후 상한가 치고 또이 종목 말고도 지금 몇 종목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것도 며칠 전에 한 10일 전에도 동영상으로 제가 녹음을 했는데 제 이야기가 결국은 명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손을 다 거쳤던 500% 1000%짜리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인터불스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라. 주식시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됩니다. 자, 조심하시고요.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고 싶고 주식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